혹시 여러분이 제가 술집에서 나오는 거를 보셨다면 어떠세요? 예,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왜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오지? 술 맛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술집에 가서 전도하고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보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지요. 말씀에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화의 앞머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누구 옆에요? 예수님 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봐라. 저 예수라는 분이 죄인들하고 먹는다. 죄인들하고 교제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비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가려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아니한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루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절기에 참여하려고 시골에서 올라오던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나라는 무덤이 이렇게 봉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평토장한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주의하지 아니하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평토장하게 되면 거기다가 하얀색의 석회를 뿌려놓게 했어요. 그러면 아, 여기는 무덤이 있는 자리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피하여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것, 정하지 아니한 것,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의 그 부정함이 내게 옮길까 봐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이 마시는 술을 함께 예수님도 마시고 말이에요. 죄인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 교제하고 말이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왜 가까이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대답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지금 가까이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잃은 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잃어버린 자의 소중함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거에 대한 세 번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점점 강조하는 용법을 통해서 이 비유의 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처음에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씀에서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와서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을 잃어버린 이야기였지요.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물론 짐승값이 얼마냐 뭐 이렇게 또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물건보다는 돈이 더 낫겠죠.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얘기에서 돈 이야기로, 돈 이야기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비유에 가서는 길게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비유가 더 풍성하게 나와 있지요.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예배드리는 나는 기뻐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중에 한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9명의 자녀가 그래도 있으니 감사하다, 그 9명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아니면 잃어버린 한 명의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러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부모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9명의 자녀 귀하지요. 사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한 명의 자녀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 잃었다가 찾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겠지요. 예.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목자나 드라크마의 주인이나 작은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것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것이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니, 아직도 99마리가 있잖아. 그 99마리 잘 키우면 되지. 그 잃어버린 거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애써. 아직도 9데나리 그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 잃어버린 거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쓰냐?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하나 아들 있다고 괜찮다고 하실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지요.
여러분, 불난 집에 사람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큰일 났다고. 저 집 안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근데 강 건너에서는 어떻게 봐요? 그 애타하는 마음 없이 발 동동 구르지 아니하고 구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하여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종된, 사단의 종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여러분 그 후에 노아의 시대가 있었지요. 이 노아의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1000년 후의 시대예요. 1000년 후에 사람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고 노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로부터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치게 하셨던 거지요.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4000년 후에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사는 세월에 있어서 천년의 얘기를 하는 것은 감이 안 잡히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더 그 일들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애타하시는 마음,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 목숨까지 바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호주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배 타고 왔어요. 비행기도 없는데 몇 달 배 타가지고 멀미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여러분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아내를 잃은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 양화진 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던 분들이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들이 와서 목숨 바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준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 가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들의 멸망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전도받지 못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만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그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왜? 그 책임을 맡은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직분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을 왜 세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적이 지금 침공에 들어오고 있다, 대비해라, 그래서 자기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사람이 그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보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북왕국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요, 고사 작전을 벌였어요. 아람 군대가 성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한 달, 두 달 버티기 작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 항복을 해야 되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 뭐 성문을 열어서 적에게 구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담근 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짐승 다 잡아먹고요, 남은 게 없으니까 뭐 한지 아세요?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에요. 오늘은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의 집에 자식부터 잡아먹자. 그래서 한 집이 자기 자식을 내놨어요. 또 배고플만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너희 집 자식 내놔라. 한데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밖에 누가 사느냐면요,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문이 열려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족들 돈 먹을 걸 갖다 주지만 동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놔두고 가든지 던져주면 그걸 갖다가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성문이 꽁꽁 닫혀서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들어가는 사람도 없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 판이에요. 이 나환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차피 성 안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적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좀 구걸하자. 여기서 앉아 죽느니 그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가보자 하고 다섯 사람이요, 줄임배를 움켜쥐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보초병들이 숨었나? 숨어서 엿보나? 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어. 이상하다. 여러분, 군막이 다 쳐져 있는데 군막 안에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군막 안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어요. 군량미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뭐 두 말 할 거 없이 먼저 먹어치우기 시작한 거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다음 또 식사할 때가 되니까 또 먹었어요. 아, 하루 이틀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이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적이 없는 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 빨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해서 성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적진에 아무도 없어요. 빨리 성문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성문 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바로 스파이 작전이구나. 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성문을 열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잡수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나. 불신을 나고 아무도 열지 않겠죠.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됐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잡아먹지 않은 말 몇 피를 주면서 가서 정탐해서 와라. 몰래 성문을 열고 나갔어요. 진짜 돌아다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저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요,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이거를 와서 들려줬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문을 열자마자 몰려 나와서 노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여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알고 믿으면서도 남에게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저주받도록 방조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을 길을 알면서 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지옥에 가도록 방조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살인방조죄를 아시지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아도요, 남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구경만 해도 살인방조죄예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죽이지 않도록 막아서지 않았느냐? 그냥 구경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다섯 명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을 찾는 일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외면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아버지 저도 함께 그 일을 도울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의 수고로 섬기게 될 때에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자를 찾으려면 찾기까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은전의 이름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은전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과 가치가 거의 같습니다.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드라크마인데요. 이 드라크마는 유대 사회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결혼을 할 때 그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 바로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에 꿰어가지고 그 아내에게 주면 아내는 그것을 머리띠처럼 머리에다가 그걸 장식품처럼 이렇게 아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잘 때조차도 이 열 드라크마를 엮어 만든 장식품을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을 졌을 때도 빚을 갚아야 할 때 이 드라크마는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는 이 드라크마를 만지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남편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이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잃은 자를 찾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은 먼저 집안에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 그랬어요. 요즘의 건물은 유리창도 많고 방안이 그저 불 안 비춰도 낮에도 환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사는 집은요 창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유리창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좀 어두침침한 거죠. 낮에도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러니 뭘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돼요. 요즘처럼 조명이 환하진 않지만 그래도 등불이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성의 불을 켜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을 쓸었다 그랬어요. 어느 방 하나만 쓴 게 아니에요. 집안 전체를 다 쓸었다는 거예요. 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대청소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은 어느 집에 있는지 몰라요.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집에도 전도하고 저 집에도 전도하고 내가 전도할 대상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다 찾아보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돈을 찾는 비결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죠? 여러분, 목자도 잔치를 베풀었고 은전의 주인도 잔치를 베풀었고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잔치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벌여서 그 기쁨을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나누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람은요, 계산해보면 이거 잔치까지 해버린다면 믿지는 일이에요. 찾지 않고 내둬버리는 게 낫지요. 그잖아요. 99마리가 아직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고까지 거 하고 포기하는 것이 잔치 비용 드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한 은전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 은전의 값어치로 보면 잔치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그 아들에게 반지도 만들어주고 옷도 여러분 신사복 한번 다 해주고 여러분 그 아들에게 또다시 뭔가를 줘야 된다고 하면 재산 말아먹은 그 아들 안 오는 것이 형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돌아온 거 영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 목 다 가져가는데 왜 내 몫인데 이제는 남은 건 내 몫인데 내 거 가지고 주느냐 이거예요. 왜 잔치 비용을 거기서 대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하나 주지도 않았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잃은 자를 찾도록 찾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는 일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의 피로를 채우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기도하며 섬기다 보면 잃은 자를 찾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이렇게 복 받았어요, 이거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던 아주 소문난 여자였어요. 누가 그 여인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 여자가 전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내 자식 자랑, 우리 집안 자랑, 여러분 내게 복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신 거 가지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도,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나는 보잘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른다. 당신이 그 예수님 만나봐라. 그 예수님 믿어봐라. 당신이 행복해질 것이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던 여인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를 얘기했어요? 나 바람난 거 얘기한 예수님이 계셔. 와서 그분 얘기 들어봐. 자기 부끄러움을 자랑했어요. 나를 대박이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잠자는 시간에 물떠러 왔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 행복이 너무 넘쳐서 그동안 부끄러워서 숨어 살던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 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믿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세요. 새 비유의 모든 말씀에서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뻐했어요. 혼자 기뻐한 게 아니라, 야, 와라, 와라, 와라.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이 기쁨에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타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떠들썩하는 거예요. 예. 아무개가 예수 믿었다고, 아무개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아무개가 세례받았다고, 아무개가 예수님 믿어서 집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희소식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잘하신다고,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타박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하면 은근히 기다리는 게 있지요. 손주 볼 걸 기대해요.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전도하여 새 가족을 주님께 인도할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전도하는 일은 영적인 자손을 낳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열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육신의 혈통을 이어간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간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는 타락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갔을 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족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주님이 재림할 수 있잖아요. 아니 손주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될 때에 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요. 유럽의 교회는요,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찻집이 되고요, 카바리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이슬람 회당이 되기도 하고요. 예, 교회당의 문이 닫혀버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의 교회도 지금 닫혀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닫혀져 가고 있어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왜요?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다음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을 닫는 일을 누가 돕고 있습니까? 전도 안 하는 내가 교회 문 닫는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죠. 예.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 씨가 마를 때가 온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왜? 자녀를 안 낳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실 분을 작정하셨나요?
여러분은 영적인 자손을 낳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후손을 낳고 양육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믿은 분은 나중에 믿는 분들을 실망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전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남이 전도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실족케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 다섯 명을 작정하셨다면 다섯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그분이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김 선생 예수 믿고 있었어요? 아니 김 부장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이러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고자질을 할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요 고자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시죠? 천국 간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인데 지옥 간 사람은 고자질 하다가 결국은 또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옆집에 목사님 살았는데 나 그 옆집에 살았어요. 저 김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러면 참 이거 천국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부끄럼 당하겠어요. 그 죄를 나에게 묻겠다. 주님 말씀하는데요. 어떤 죄를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늦기 전에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내가 변화되면 더 빨라질 것입니다. 변화된 나 때문에라도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 대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벙어리가 되면 저들이 멸망당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볼 수만 있나요? 방관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너가 그 일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우리 스스로 믿기보다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 예수 믿는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내 곁에 있는 가족도 나와 함께 일하는 이웃도 직장 동료도 하나님 내가 벙어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내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증인된 삶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